경상남도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해 전국 최고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남도는 도민과 도내 학교의 미디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국정과제인 전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1인 크리에이터가 급증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권역별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미디어 교육과 방송 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비 50억 원, 지방비 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창원시의 의창구 중동지구에 5층, 1200평 규모로 신축되며 다가오는 2021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 공개홀,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을 갖춰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도민 누구나 장비와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체험관, 교육실 등도 설치해 도내 232개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해 전국 최고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 결정은 경남도에서 지난 4월 시군 공모 절차를 거쳐 창원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센터 구축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서,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등 미디어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점을 높이 평가해 최종 적격으로 판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연합일보TV였습니다.